의과대학에서 감염병을 전공하고 있는 오명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의 유행이 과연 언제 종료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인류학적으로요, 인간이 언제부터 치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팬티를 입기 시작했나? 아마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 혹시 우리 인간이 코나 입이 매우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이게 신체 부위라고 생각하고 역 팬티 죄송합니다. 마스크 내용을 얘기하신 건가요? 마스크가 역 팬티 아니에요? 왜 저는 지금 그런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래는 이게 삼각형 팬티, 위에는 역 삼각형 팬티, 조그만한 거 그림 그려가지고 2020년 이후의 인류 역사상 크고 작은 그 전염병이 있었고요. 그 전 세계를 휩쓰는 전염병, 소위 팬데믹은 지금부터 100년 전쯤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는데요. 100년 만에 다시 찾아온 팬데믹을 일으킨 질병, 이것이 코로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 면역은 말 그대로 어느 집단이 질병을 이겨내는 능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100명 집단의 집단 면역을 말씀드려보면 70명은 면역이 있고 나머지 30명은 면역이 없다고 했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가 면역이 없는 사람을 찾아 나가는 게 조금 어렵겠죠. 3차 감염을 일으키려고 찾아 나갈 때는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2차 감염, 3차 감염, 4차 감염이 갈수록 소멸해 나가는 그런 상태를 집단 면역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 70%의 근거를 먼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것은 대개 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2차 감염을 세 사람에게 시키고 2차 감염된 세 사람은 다시 세 사람에게 3차 감염을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세 사람을 감염시킨다면 점차 늘어나겠죠. 이거를 막자면은 세 사람 감염되는 거를 두 사람이 면역이 있고 한 사람만 가도록 면역을 획득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3에서 1 빼면 2 나누기 3 하면은 그게 66%가 돼서 대략 70%의 인구가 면역을 가지면 바이러스가 소멸을 한다고 대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 세 사람을 감염시킨다는 이 수치는 사실은 매우 다이나믹한 수치입니다. 매우 사회적으로 활발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러 다니면 그 사람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세 사람한테만 가지는 않고 다섯 사람, 열 사람한테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활동해도 돼. 그러는 순간 바이러스 한 사람이 세 사람 전파시킨다는 이 수치, 재생산지수, 소위 R0라는 수치인데 이 수치가 3에서 5, 10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이 개념은 매우 가변적인 숫자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면서 돌연변이를 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이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브라질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이렇게
작년에 우한에서 나타난 바이러스하고는 면역 유발 부위가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으로 완벽하게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획득한 면역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면 3개월, 6개월, 1년 또는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소멸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자연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자연 면역도 6개월 이후에도 면역이 지속돼서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자연 감염으로 획득한 면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2차 감염을 50% 근방 정도밖에는 예방하지 못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절, 완벽한 퇴치는 일개 국가 단위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 70억 인구가 얼마나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을 획득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몇 달 안에 면역을 획득하도록 하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에 토착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망한 건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스페인 독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출현한 당시에 지구상에 5천만 명의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코로나가 320만 명의 희생자를 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 지금 코로나보다 10배 이상 막심한 피해를 일으켰죠.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는 해마다 우리한테 찾아오는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도 앞으로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길을 가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입원하고 중환자실에 가야 되고 또 사망하는가 나이에 따라서 다른데요. 40대 정도까지는 독감 정도의 질병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60대의 경우에는 감염되면 1%, 70대는 10%, 80대는 20% 사망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질병이죠. 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회 구성원 간에 어느 정도까지 이 유행을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사회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논의가 지금 되지를 않아 있어요, 대학도. 그래서 그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본질은 이렇게 우리 대학 구성원, 우리 강의에 들어오는 학생과 교수 사이에 코로나가 주는 위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집단 구성원 사이에 합의를 이루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신속 PCR 검사 도입할 건가 말 건가, 누가 받을 건가 말 건가의 논의가 훨씬 쉬워집니다. 신속 검사는 이게 한두 시간 안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우리 대학 캠퍼스로 검사실이 와서 PCR 검사를 하는 그런 신속 검사입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감염된 학생이나 교수,
직원들을 찾아내고 감염되지 않는 안전한 분들만 실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장치 중에 하나인데 100% 완벽한 검사는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다음 학기에 또는 2022년도에 오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수업과 실습을 안전하게 할 것인가? 대안을 찾아야 되고 그 대안을 찾는 가운데 신속검사라는 검사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검사는 검사 목적에 따라서 그 평가 기준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검사의 평가 기준은 보통 이 검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환자를 진단하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학에서 검사를 하려는 목적은 대학 교육 정상화입니다. 따라서 이 검사의 평가도 대학 교육을 얼마만큼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에 평가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감염학 강좌에 들어온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얼마나 대면 수업을 제대로 받고 실습도 제대로 하고 캠퍼스 생활도 충분히 영위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고 이 검사를 하기 전 학기와 이번 학기 또 이 검사를 적용한 클래스와 적용하지 않는 클래스 사이의 학업 성취도나 캠퍼스 생활 만족도를 비교하는 것이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학의 사명은 어찌 보면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이런 검사를 도입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부작용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이런 새로운 어떤 방향 제시와 기준 마련을 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대학 밖에서 정해진 그것도 의료기관, 환자 개인의 진단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기준을 그대로 대학 수업 정상화에다가 갖다 맞추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층위가 다른 목표와 층위가 다른 평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조금 뭔가 어긋나 있는 접근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분야가 사스, 메르스, 코로나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가지고 이 새로운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예측이 항상 힘들고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 가운데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분야가 됩니다. 코로나 유행이 처음 시작됐을 때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었죠. 전문가들도 새로 나온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해서 마스크를 썼을 때 효과, 마스크를 벗었을 때 얼마나 확산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매우 부족한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결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결정을 위해서 전문가들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부담스럽죠. 사실 과학자의 역할은 지금 현재 과학적인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 최선의 방향, 옵션 A, 옵션 B, 옵션 C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도 정확한 답을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의 길을 선택할 건가? 여기에는
과학자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역할, 사회 지도자의 역할, 정책 결정자의 역할이 모두 중요합니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사회가 갈 방향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선의 길입니다.